안녕하세요. 저 김지형입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행사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양성, 고등교육의 미래, Diversity, the future of the education이라는 topic으로 고대 다양성위원회의 첫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뭐 드리는 부탁인데 휴대폰 조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차례는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는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사 국민의례입니다. 국민의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로 모든 것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럼 행사를 시작하는 개회사 먼저 우리 다양성위원회의 민영 선생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미디어 학부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위원장 민영입니다. 추운 날씨에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이 행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양성은 우리 시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대학과 같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에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겹과 결의 차이들이 공존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느슨하지만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리고 때로는 공동의 선을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다양성의 가치가 아닐까 합니다.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는 한국사립대학 최초로 2019년 1월 출범했습니다.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총장 직속 장문기구로서 고려대학교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재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출범 이후부터 대학의 교육과 문화에 다양성의 가치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다양성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다양성 경험과 의식을 조사하는 것을 실시를 했고요. 객관적인 제도와 환경적 요소들에 대한 분석도 시행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에 실시된 구성원 의식 조사에는 전체 구성원의 약 16%인 6,100여 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그동안의 다양성위원회의 활동의 1차적인 결과물을 공유하면서 고려대 구성원 모두와 함께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공간입니다. 오늘 진지한 분석과 통찰이 담긴 발표와 대담을 준비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행사장 건너편에는 학생들의 다양성에 대한 독창적인 시각이 담긴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꼭 사진전에 가셔서 투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다양성위원회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원해주신 정진택 총장님과 대학본부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고려대학교를 방문해주신 서울대 다양성위원회 홍기선 위원장님께 그리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대 다양성위원회는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설치에 큰 동기부여를 해주셨고 우리 위원회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다양성위원회 위원님들과 학생 서포터스 팔레트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아직은 이름도 생소한 기구의 활동에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을 전해주신 고려대 구성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대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뭐 민족, 가족, 끈끈한 결속력, 유능함. 우리는 이러한 전통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동적인 다양성, 다양성의 역동성이 고려대의 새로운 강점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가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에도 여러분께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영 위원장님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총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구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총장님의 직속 기구이고요. 저희 총장님은 창의, 융합, 미래, 인재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계시는데 융합의 바탕이 다양성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리더 정 총장님을 뜨겁게 맞이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미국의 대학에서 그 입학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이 성적만을 가지지 않고 다양한 그 잣대 또는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사회는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생각을 가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대학은 그것의 작은 규모의 또 하나의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배경 또 다양한 장기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뭐 소위 입학사정관을 통해서 성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 그 사람의 자질을 보고 뽑는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Diversity, 뭐 University 어쩌면 같고 비슷하고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 고려대학교가 다양성위원회를 설립하여서 오늘 첫 번째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민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당 원고를 읽을 줄 알았는데 원고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원고를 보고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양한 색의 가을 단풍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가을날에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창립을 기념하는 다양성 고등교육의 미래 2019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학교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의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다양성위원회 민영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참석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는 홍기선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성위원회는 총장 직속 자문기구로서 올해 초에 출범하였으며 본계의 다양성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증진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의 가치는 고려대학교가 추구하는 또 제가 강조하는 사람 중심의 대학, 휴먼 케이의 정신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특유한 특성과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교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을 창의적 발상과 혁신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것이 휴먼케이의 비전입니다. 대학의 구성원들은 전공과 소속 등 기존의 틀을 깨고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을 때 소속감을 느끼며 각자의 위치에서 자발적으로 학업 또 업무에 임하게 되고 서로를 포용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함께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성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시대적 흐름이며 이에 우리 학생들이 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지식 그리고 개방적 태도를 가지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에도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다양성 기구를 설치하고 조직의 다양성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으며 기업 활동에서 다양성을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는 단편적 지식이나 일방적인 신념이 아닌
통합적이고 윤리적인 사고 능력을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이질성을 포용하고 통합하며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의 교육, 연구 및 행정에서 다양성을 존중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올해 출범한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가 앞으로 교육, 연구와 정책 그리고 제도에는 물론 캠퍼스 공동체에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Live together, work together, learn together. 우리 고려대학교가 지향하는 문화입니다. 대학의 미래에 대해 그리고 대학 교육의 방향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다양성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다양성 행사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행사를 성동껏 준비해 주신 다양성위원회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과 의미 있는 발표와 대담을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 예, 다음으로는 저희들의 좋은 친구이자 큰 자극제인 서울대 다양성위원회 홍기선 선생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뜨겁게 맞이해 주십시오. 네, 저도 위원장님께 압도돼서 전 말로 할 수는 없고 여성의 목소리로 읽는 것으로 다양성을 대신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신문에서 총장님 인터뷰를 매일 따라 읽고 있는데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존경하는 정진택 총장님, 고려대학교 교직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이렇게 멋진 축제 자리에서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성현신 교수님께서 축사를 제안하셨을 때 제가 그만한 인물이 아니라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은 저 개인에게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다양성이라는 개념에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자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즐겁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양성위원회를 만들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애쓰신 고려대학교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정진택 총장님과 염재호 전 총장님께서 뛰어난 리더십으로 이끌어주시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말씀 많이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영 위원장님, 성영신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는 더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니, 농담인데요. 그리고 이 위원회의 모체가 된 성평등 포럼 선생님들의 오랜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뒤에서 애써주신 교직원, 학생분들 많으실 텐데요.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안암동에서 태어나고 내내 자랐는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의 다양성위원회가 생겼을 때와 똑같이 기쁘고 가슴이 뜁니다. 저희 학교에서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모든 구성원의 박수 속에서 다양성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저희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대에서 불과 몇 달 만에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사실은 마치 빙산과도 같이 고대의 거대한 저력과 비전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우리가 본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개교 이래 100년 넘게 한국 사회 발전에 용감하게 앞장서 오신 고려대학교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이제 함께 새로운 길을 열고 격려하며 새로 같이 걸어갈 벗이 생겨서 든든하고 마음이 따뜻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두 다양성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내년에 대사회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로 나아가서 새로운 벗들을 사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한국의 대학들은 늘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적을 이루었으며 그 과정에서 대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자주 자랑합니다. 맞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생각해보면 20세기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줄여서 산업화 20년, 민주화 20년이라고 말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21세기에 들어선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는 어떤 발전을 이루었을까요? 제 생각에 우리는 또 열심히 사는 민족인 우리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또다시 온 힘을 다해 함께 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달한 것은
아마 경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우리가 그리던 사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로운 20년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나 사회 문화적으로 진정한 선진국으로 질적 도약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보다 앞선 사회들도 여전히 같은 문제들로 괴로움을 받고 있으며 전대미문의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21세기에 이런 도약은 과거의 도약들만큼 또는 그들보다 조금 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도약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지식인들의 역할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세상과 미래에 대한 성숙하고 독창적인 이해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의 명언에 기대서 축사를 끝내고자 합니다. 선생님들도 아실 것 같은데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정말 무서운 말이지요. 우리 교수들은 학문 분야를 막론하고 선인들의 훌륭한 생각을 많이 접했고 우리 자신의 생각에 몰입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생각하는 대로 살아도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덜 받는 복을 아주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생각들을 소리내어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모범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사회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새로운 20년을 맞아 한국과 세계를 위해 또다시 중요한 기여를 해내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 축하 말씀 총장님 그리고 서울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님 말씀 들었고요. 이제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양성위원회가 출범한 뒤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학 교육 내에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다양성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나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 고민들을 하시고 또 조사도 하고 하면서 발표 내용을 연세대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님 그리고 고려대 심리학과의 김채연 선생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예, 발표는 서은국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서은국 교수님은 뭐 행복 심리학 연구로서 아주 이렇게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이름을 이렇게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서로 다양성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면 더 좋은 사회가 되겠다 그런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 다양하게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슬라이드가 준비가 약간의 착오가 있었네요. 우선 이렇게 사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에 있는 서은국 교수라고 해요. 사실 우리 또 위원회에서 또 특히 성영신 교수님이 이렇게 아주 귀하고 또 중요한 자리에 저를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 말씀하셨을 때 물론 감사하기도 하지만 약간 순간적으로 머리가 약간 하얘지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다양성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 아닌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저도 뭐 한 1, 2주 동안 생각해 볼 수 있던 어떤 기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떤 고려대학교의 지금 구체적인 현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선생님도 계시고 해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어쩌면 아주 관념적으로 어떤 추상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사실 다양성이라고 하는 어떤 중요성 이것의 가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늘 접해요. 그리고 어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와 필요성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또 제 소견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하루 종일 펼쳐질 이 주제에 대해서 뭔가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좀 점화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어떤 교육 이념 아주 자유, 정의, 진리 이런 것들이 사실 누구나 봐도 가슴을 심쿵하게 만드는 아주 뭔가 되게 아름다운 또 멋있는 어떤 이런 컨셉들인데 이런 모든 어떤 이상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학의 어떤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해도 매우 중요한 어떤 필요 조건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식은 비단 고려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기관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기업 같은 데서도 이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어떤 체계적인 어떤 교육 뭐 이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거의 한국 최초로 이런 다양성 위원회를 만들고 또 거기에 어떤 선두적인 역할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늘 연대가 약간 앞선다고 생각했어요. 고대보다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정말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위원회 창설 또 이런 오늘의 행사 같은 걸 보면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diversity 뭐 여러 용어로 쓰죠. tolerance 이런 것들이 어떤 대학 사회에도 중요하지만 특히 대학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목표인 어떤 연구나 창의성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정말로 빼놓을 수 없는 기본적인 욕구가 기초적인 어떤 조건이 비단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하게 될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캐레고리, 성, 나이, 종교, 신념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다양성이 어떤 크리에이티비티 어떤 초석이다라는 연구들은 이미 심리학에 많고 뭐 대표적으로 논문을 하나 꼽으라면 뭐 이런 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죠. 다양성은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과 교류하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하고 생각하지 못한 다른 생각들 간의 어떤 연결 고리망을 또 하이라이트를 해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고 이런 많은 것들은 어떤 구체적인 모범 답안을 요구하지 않는 환경에서 더 활성화돼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교육학 뭐 이런 데에서는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신 선생님이 많으시고 크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런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어떤 아카데믹한 세팅이 아니라 좀 더 크게 어떤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질과도 아주 매우 관련이 있어요. 제 인상착의와는 참 다르게 제가 행복을 전공하거든요. 그런데 행복의 국가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은 사실 자유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국가의 경제적인 지표 같은 것보다 훨씬 그 국가의 행복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인인데 이런 어떻게 하면 좋은 변인들의 클러스터가 무엇으로 묶이냐면 그 국가의 어떤 톨러런스와 자유도 같은 것과 관련이 있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런 어떤 diversity, 다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제 여러 사회에서 새로 요새 대두되고 있는 핫한 컨셉이 뭐냐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그래서 소셜 캐피털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국가의 질, 생산성 등의 아주 매우 중요한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자본인데 우리가 여기 눈여겨볼 만한 것은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키 컴포넌트,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셜 톨러런스다 이런 말을 이구동성으로 많은 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잠깐 보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수용하고 타인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유니크한 고유한 차이를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라든지 성차라든지 나이라든지 어떤 인종, 피부의 색깔 같은 것 때문에 보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대학 사회에서도 우리가 여러 영역에서 고민하는 문제이고 이 위원회에서도 아마 초점을 두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토너런스의 중요성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여러 가지 국제정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언젠가는 석유를 마를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촉이 좋은 나라인데 올해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에서는 Ministry of Tolerance를 마련하기도 하고 어떤 Tolerance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수용에 대한 장관까지 임명을 하고 이런 이슈들을 지금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Tolerance, 우리가 다양성 이런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우리가 다 공감을 하는 문제지만 오늘 조금 더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현 주소 이 문제에 대한 우리 현 주소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는 것이 좀 필요할까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저는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은 큰 결론은 이 분야에서 고려대학교는 타 한국 대학교에 비해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만한 지금 어떤 현 주소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한국 사회는 이 다양성 부분에서 약간 심각할 정도로 거의 학점으로 치면 D 이 정도 수준의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데 그게 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여기 대해서 잠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의 경우는 크게 제가 이제 주신 자료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인식하는 고려대학교 교육 환경의 다양성은 시설이나 제도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또 뭐 성별이라든지 출신 지역 등에 따른 어떤 차별 같은 것들이 크게 없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려대학 학생들은 다만 이런 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같은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피드백도 있지만 그 부분은 아마 점진적으로 많은 부분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양성 수준에서 특히 어떤 새 문항에서는 개방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형평성, 뭐 포용성 이런 부분보다는 학생들의 봤을 때는 더 잘 돼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양성을 약간 흥미로운 점은 세 가지 어떤 차원에서 측정을 해보면 인지적인 수준에서 어떤 태도 수준에서 또 정서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학생들과 어울리는 것이 얼마나 즐겁냐 또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수준에서 나는 얼마나 잘하고 있다를 물어보면 크게 얘기하면 행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머릿속에서 이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정서적으로 갖고 있는 느낌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런 모습이 있는데 생각, 중요해 이런 생각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합하는 행동 같은 것들은 이만큼 따르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힌트를 좀 주기는 해요. 왜냐 특히 이런 이제 기숙사 동아리 학생의 활동과 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이런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다양성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설문 응답치가 확실히 유의미하게 높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국 사회 고려대학교를 포함해서 우리 전반적으로 이제 또 하나 이 다양성이라고 문제를 좀 봐야 되는 각도는 한국 사회의 경우는 이런 약간 그다지 우리가 좀 경각심을 일으킬 만한 어떤 기사 같은 것들이 사실 해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 같은 미국의 어떤 기사를 보면은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포용성 이런 다양성이 제일 낮은 국가 중에 하나로 꼽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내 이웃 중에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퍼센테이지를 정리를 해보면 파란색일수록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붉은색일수록 좀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눈에 띄죠. 그리고 특히 한국을 이제 빼서 아예 기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웃라이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어떤 톨러런스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톨러런트한 국가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한국이 갖고 있는데 그 뭐냐? rich. 교육도 잘 받았고 그리고 뭐 평화롭지만 모든 이와 같은 특성들은 많은 경우 톨러런스가 높은 나라들의 특성이지만 한국은 아웃라이어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타인이나 다른 레이스 등등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가 조금 경직돼 있는데 이건 OECD 같은 자료에서도 보면 다시 나타나요. 가장 뭐 대표적으로 이제 톨러런스가 높은 어떤 국가들 호주나 이런 지역들은 사실 뭐 신생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저희가 좀 주목하고 싶은 나라는 네덜란드예요. 반면에 한국은 OECD 평균에 훨씬 지금 못 미치는 상태인데 톨러런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피부로 와닿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잠깐 그래도 얘기를 해보면 어쩌면 참 특이한 국가죠. 네덜란드는 유럽의 그 작은 조그마한 국가가 아주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호령을 아주 했던 국가임이 아직도 경제적으로 지적인 인텔렉츄얼한 면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국가죠. 왜 어떤 힘, 어떤 특성 때문에 네덜란드는 어떻게 얘기하면 마이티 마우스 같은 국가가 되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물어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이 아주 오랫동안 네덜란드는 어떤 박해를 받고 종교적 뭐 어떤 민족적인 차원에서 박해를 받았던 수많은 유럽인들이 도피처 같이 사용을 했던 국가가 네덜란드래요. 어디서 받아주지도 않았던 곳 이걸 다 수용을 하고 그래서 스페인 때는 스페인을 탈출했던 사람들 많은 유태인들 또 캐톨릭에 의해서 많은 문제가 있었을 때는 개신교들이 등등 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면 짬뽕이 돼 있는 대표적인 사회가 네덜란드인데 지금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경제적인 대국일 뿐만 아니라 사실 지적인 수준에서 네덜란드의 첫 번째 산업이 출판업이래요. 되게 고급 산업이죠. 이런 것은 진짜 어떤 인텔렉츄얼한 하이브리드 같은 것들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곳인데 이런 특성이 있어요. 아직도 가장 다양성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된 소사이티가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죠. 게이 동성연애에 대한 어떤 생각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선두적으로 마음을 열고 실행을 하는 국가인데 이렇게 어떤 다양성이 높은 국가의 특성은 뭐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체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수년 전에 유럽에 무슨 학교를 갔다가 밤에 새벽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아주 어떻게 하면 운이 없게 재수없게도 제가 네덜란드 야구팀이랑 같이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올림픽 때 쯤이었는데 너무너무 시끄럽게 4, 50명이 비행기에서 뛰어다니고 잠도 안 자요. 근데 이 새벽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는데 네덜란드의 국가 색깔이 오렌지죠. 그건 시끄럽기만 아니라 눈을 떠도 막 오렌지밖에 안 보이는 그런 어떤 악몽을 겪으면서 아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가 올림픽 할 때였어요. 전지훈련을 하느라고 이 팀이 들어왔었는데 저는 문화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아, 이런 게 문화차구나를 느끼는 어떤 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새벽에 5시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은 뭘 합니까? 가방 찾죠. 거의 반쯤 자는 상태에서 돌아가는 가방들을 찾고 있는데 이 팀은 지금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이라서 유니폼도 다 오렌지색이고 모든 가방이 오렌지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오렌지 가방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 새벽잠이 확 깼던 어떤 순간이 뭐냐면 보면 이 큰 친구들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가방이 들어오는 걸 보고 하나를 들어서 레이블을 봐요. 그런 다음에 다시 던져요. 그 수많은 그 친구들이 수십 명의 레이블을 보고 다시 던져요.
저걸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내리죠. 다 내리고 우리끼리 나누는데 얘네들은 내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톨러런스가 높은 사회의 특성이고 거기서 뭐가 나타나느냐? 개인은 집단 이전의 개인이에요. 개인은 우리는 개인주의 그런 무슨 대단히 무슨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 그렇지 않고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옷, 성, 종교적 믿음, 레이스 이것 전에 너는 뭔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톨러런스의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이런 부분이 어쩌면 우리는 모자라죠. 거창한 게 아니고 당신이 입고 있는 유니폼의 색깔보다 그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distinctive, 유니크한 면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서로 인정하는 것이 결국 다양성의 가장 큰 출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어떤 집단과 어떤 이런 개인의 다양성이나 감정에 대해서 큰 어떤 리스펙트 같은 것이 그다지 없는 사회 또 그런 믿음을 가진 문화에서는 극단적이지만 이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실제 그 마혼드라는 20세 여성이었는데 여성은 그 쿠르드족 있죠. 왜 터키 위에 있는 그 부족이 맨날 박해를 받는 그 쿠르드족의 이민 가족이에요. 그래서 영국으로 와서 살고 있었는데 이 딸이 그 가족이 원하지 않는 백인 남자랑 사랑에 빠졌어요. 그럼 넌 안 된다. 백인 남자는 우리 집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말싸움을 하죠. 그리고 부모님 삼촌이 타일러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들리죠. 그리고 큰 집안 고민이었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되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마혼드라는 여성이 행방불명돼서 이제 경찰들이 이제 찾아보니 몇 달 있다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집 앞마당에 토막 시체로 살해가 돼서 발견됐어요. 누가 죽였느냐? 아버지와 삼촌이. 우리의 어떤 신념, 우리가 고수하는 이 생각을 벗어나는 너의 뭐 사사로운 감정 이런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아주 극단적인 일이고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 않습니다만 생각보다 자주 벌어져요. 그러니까 유럽의 지금 사회적 문제 이거를 honor killing이라고 하는데 100여 건이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현상과 관련이 있지만 집단에서 고수하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개인이 위배하거나 거기서 벗어났을 때 어떠한 일을 해도 어떠한 처벌을 받아도 된다라는 사실 굉장히 경직된 다양성이라고 하는 밸류와는 반대 끝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뭘 해야 되느냐? 크게 뭐 제 소견에는 우리가 익숙한 생각의 박스에서 나와야 돼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는 저는 문화에 대한 강의도 하는데 문화는 공기와 같다라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두르카임이 옛날에 한 적이 있죠. 왜 공기와 같냐? 우리가 문화적인 영향을 받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린 잘 몰라요. 이게 어떤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문화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이기 때문에 아저씨이기 때문에 교수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에 의해서 쉐이핑이 된다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공기와 같이 우리 일부가 돼서 너무 자연스럽고 그것이 뭔가 다르고 다른 사람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인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봤을 때 이게 옳고 이럴 때는 절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소셜 캐테고리, 문화적 캐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아주 스페시픽한 생각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문화의 사람들,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박스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내가 내 생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만큼 똑같이 가치롭고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조금 우리가 아쉬운 바는 우리는 우리 박스를 굉장히 고수해요.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지만 저는 이런 통계를 봐도 뭐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인의 그 가장 많이 듣는 음악 톱 40을 보면
38곡이 한국곡이에요. 그리고 이 두 곡만이 어떤 가요가 아닌 노래들을 듣는데 가요 산업에 굉장히 좋을지는 몰라도 어떤 문화적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손흥민 하면은 우리의 영웅이고 우리 집단의 일원이지만 사실은 모든 문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핀란드에서는 IOC에다가 제소를 한 일이 있어요. 국민들이. 뭐냐? 핀란드는 겨울 스포츠의 최강국이에요. 노딕 스키 같은 거. 그런데 내용은 뭐냐? 그쪽 종목의 메달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어떤 올림픽의 종목으로서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기 때문에 메달 좀 줄여줄래? 우리는 태권도 어떻게 하면 12개 다 메달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박스가 세상의 전부라는 생각. 이게 우리가 왜 타인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생각하지 못하느냐의 첫 번째 버려야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자다가 머리 딱 생각나는 귀전이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읽었었던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현인들은 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진 오리지널리티를 본다. 평범한 범인들은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팀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고려대학교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범인이 아니에요. 100년 이상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성과 양심의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었는데 오드네리 사람같이 한 무슨 문화 이런 것으로 묶어가지고 사람의 개인차를 못 본다고 하는 것은 아쉬운 일이고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시작하는 이 다양성위원회 역시 큰 일 당장 지금 어떤 실효를 거두거나 당장 눈에 띄는 결실은 없을지라도 이런 중요한 초석을 깔아주시고 또 노력을 하신다는 것에서 작게는 연세대학교 또 크게 성국으로서 또 크게는 저희 연세대학교 가족을 대표해가지고 크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서은국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아마 잠깐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같이 준비하신 분은 사대의 이보라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에 두 번째 발표는 조직 문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대가 가지고 있는 우리 조직 의 문화 뭐 이런 것들 아까 민영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거기와 관계돼서 다양성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같이 얘기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심리학과의 김채연 선생님과 미디어학부의 마동원 선생님께서 같이 고민해 주셨습니다. 발표는 마동원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네, 조직 문화라는 질문을 받고 저는 머리가 까매졌습니다. 이 어느 선생님께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진심이었습니다. 이 군대의 병장 혹은 상병되는 병사에게 군대 조직 문화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봐라. 사단장 계시고 연단장, 연대장 계신데 하는 것과 비슷한 엄청나게 어렵고 까다롭고 이 막다른 골목에 다루는 이런 주제에 저를 밀어넣어 주신 다양성위원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거 진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료를 같이 준비해 주시고 또 같이 저와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김채연 교수님께도 또한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네. 고대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즉 고대 가족, 뭐 미스이냐 혹은 리얼리티냐라는 얘기는 아마도 이 제목은 사실 제가 받은 제목입니다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만 고대 가족이라는 이상적인 그림은 어떤 모양으로 차지하고 있고 어떤 모양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한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점검입니다. 즉 아까 김지영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조직 문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고려대학교 고대 가족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의 점수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고대 가족이라는 아이디어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진 아주 큰 좋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 즉 우리 선배들 때부터 쭉 만들어주신 그 문화가 우리에게 현재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저희 미디어학부에 부임하신 지 1년 되시는 남자 교수님, 고려대학교를 학부를 졸업하지 않으셨고 타대학에 근무하시다가 오신 지 1년 되신 선생님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고려대학교 계신 지 1년 되셨군요.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른 게 뭔가요? 선생님 한 1년 겪으시면서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자리에 같이 갔더니 고려대학교 선배라는 이유로 어떤 좋은 프로그램에 아주 전폭적인 재정적, 그 다음에 정신적 후원을 해주시는 선배님을 봤는데 저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만, 고대 나온 고대 교수로서 이 교수님은 사실 그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셨지만 깜짝 놀라셨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나. 그 다음에 그 선배님이 후배들을 만나서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 와중에는 학생들의 후원자가 가지고 있는 좀 거만함이나 혹은 뭐 과시함이나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정말 따뜻한 사랑으로 후배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을 베풀어주는 학교가 바로 여기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고 제가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자, 한편 이 좋은 미덕들도 어떤 상황에서는 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죠. 과유불급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좋은 건데 이건 너무 지나치면은 부족한만 못하다는 이야기죠. 즉 저도 조금 전에 커피를 한잔 했습니다만 커피 한두 잔 정도는 저에게 아주 좋은 하루에 낮에 혹은 저녁 때 청량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커피만 먹고 밥을 안 먹으면 제 몸이 망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고대 가족의 아이디어가 너무 지나치게 혹은 조금 옆길로 세서 이상한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거는 문제의 소지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바로 리얼리티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고대 가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대 가족 여러분께, 새해 고대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왠지 교수님 가셨군요. 왠지 연세 가족보다는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느낌으로 저희들에게 와닿는 이유가 아마도 우리가 고대에 소속돼 있어서가 아니고 실제로 고대 가족이라는 말이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 사회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조금 많이 우리가 들어와서 익숙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우리 곁에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고대 가족의 모습들은 어떤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가족이라는 그런 어날로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가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 나온 기생충의 가족의 모습도 있고 아주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 그 다음에 단촐한 배우자들 간의 작은 가족의 모습, 큰 가족의 모습, 다양한 가족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주의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가족주의란 가족에게 적용되는 어떤 그 관계의 룰을 사회의 가족이 아닌 다른 공동체까지 적용을 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부여하는 뭐 이런 담론 체계를 말하는 것이겠죠. 저기 있는 그 이미지에 나와 있는 가족의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빠가 너무 커 보이시나요? 네, 그렇지만 아빠의 품속에서 그래도 비교적 화목하게 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가만히 보니까 좀 대가족이긴 하네요. 예, 그 모습이 저 이미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가족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Join the family.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의 말론 브란도가 주연한 알카포네. 예, 미안합니다. 알카포네가 소위 마피아식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가족이야. 일로 다 와. 내가 지켜줄게. 우리 가족은 그 대신 줄을 쫙 서야 되고 우리 가족은 이 속에서 여러분들의 안녕이 바로 우리 조직의 목표야. 즉 조직이 바로 가족이죠. 사실 가족의 개념이 이런
마피아식 가족의 개념까지 간다면 우리는 좀 섬찟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이야기를 대학의 이야기와 같이 비교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좀 다른 측면의 보완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학은 하나의 가족으로 우리 비유돼 설명될 수 있겠지만 대학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인가요? 11, 12세기 중세 대학의 개념인 universitas라는 개념의 라틴어로 그 개념의 정확한 의미는 다양한 전체입니다. 다양한 전체. 즉 unity in diversity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즉 다양한 전체란 기본적으로 대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필요한데 북유럽 쪽에서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수들이 다양한 공부할 분야들을 놓고 학생들을 모집했고 그 다음에 남유럽의 중세 길드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는 무엇을 공부할까 어느 교수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을까 하는 학문 공동체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11세기, 12세기 원래 대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나갔고 또 우리가 유럽의 경우는 아니지만 한국의 대학생 대학의 공동체의 이야기를 할 때 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구성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구성원입니다. 즉 다양한 전체가 아닌 똑같은 전체가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은 저는 바로 그 다음 세대입니다만 교복을 입으셨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물론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교복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줬는지 알아? 다른 옷 살 필요 없었으니까. 어려울 때였으니까 1970년대에. 네. 자 그렇지만 이제 대학은 똑같은 유니폼을 입지 않습니다. 일단 다양한 구성원이 있어야 대학이라는 공동체가 출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전체가 모인 비전을 같이 토론하고 같이 발의하고 그 다음에 같이 공유하고 같이 실천하는 것이 바로 대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실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학이라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한 기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로서의 대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가족의 얘기와 좀 중복되기도 하지만 즉 아빠, 엄마,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가족이 우리 가족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들이 다 책임을 지면서 할 수 있는 가족의 비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학은 조금 다른 공동체로서의 특성도 띠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김채영 교수님께서 또 우리 다양성위원회에서 잘 정리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우리 고려대학교의 조직 문화의 특성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욕먹을 때 욕먹더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얼굴들을 조금 하이라이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교수님들 사회 이야기, 교수 조직의 이야기를 좀 주로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수님들을 분포를 쭉 보면 아버지가 많습니다. 네, 아버지만 많습니다. 전체의 약 84%가 남성 교수님들이시고요. 이상해요. 분명히 남성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뭐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자 그러면 또 여자 교수님들이 많으세요. 저희 미디어학부도 분명히 남성 교수님들이 많으신데 회의하자 그러면 여성 교수님들이 더 많으실 때도 있어요. 자 어쨌건 남성들의 숫자가 훨씬 많은 조직이 우리 조직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서은국 교수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정확한 말씀을 미리 해주셔서 부원하지 않겠습니다만 즉 다이버시티 자체는 경쟁력이다라는 실증적인 연구와 그 다음에 대학을 경영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의 경험적인 서술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공동체 그 자체의 문화뿐만 아니고 그것이 바로 경쟁력이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이미 검증된 내용인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하버드 대학 그 옆에 예일 그 아래쪽 왼쪽에 스탠포드 같은 대학은 여러분 믿으시거나 마시거나 전체 교수 수 중에 여성의 교수 수가 더 많습니다. 제일 오른쪽 상단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의 경우에 조금 예외적으로 남성의 수가 많고요.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두 개, 요 두 개는 MIT와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칼테크인데요. 자연계 이공계 중심 대학에서는 남자 교수님들 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어쨌건
성별의 분포의 그림은 대략 이렇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남성 교수님들은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여성 교수님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조금 이 자료들을 좀 한번 찾아봤는데요. 전체 교수님들 중에 남녀 교수님들의 성별의 차이가 서울이 가장 심하고 그 다음이 세종, 그 다음에 의대의 순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은 보직, 여기서 말하는 보직이란 총장님이 임명하셔서 어떤 의사결정에 좀 더 가까이 가셔서 구성원들과 같이 의사결정해준 역할을 하시는 뭐 학과장 선생님, 학장님 다 포함한 개념의 보직 교수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무위원, 교무위원은 뭐 학장님, 그 다음에 본부 부총장님, 뭐 도서관장님, 그 다음에 처장님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된 숫자죠. 자, 전체 교수의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고 교무위원의 숫자는 남성의 숫자가 전체 교수의 우리의 남녀 교수님들의 비율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직 교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정년 트랙의 경우에는 굉장히 낮고 비정년 트랙의 경우에 여자 교수님 숫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즉 중요한 일은 아버지들이 다 알아서 한다. 자, 이렇게 되면 가정이 굉장히 편하죠. 아버지가 중요한 일 다 해주면 편한가요? 아버님은 곧 쓰러질지 모르고 그 다음에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라는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모든 현상에 프로즈 앤 콘스가 있을 겁니다. 프로즈라면은 리더십, 아빠가 책임지게 다 따라와, 걱정하지 마, 우리 가정 내가 책임져, 내가 다 해줘. 단점이라면 너무 좀 임의적이고 아비트럴리니스라는 개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잘못하면 독단적일 수도 있는 함정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 교수님들 측면을 한번 살펴보면 여성 교수님들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약 16%의 고려대학교 여성 교수님들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또 할 일은 다 하고 계십니다. 프로스, 기존의 남성 중심의 리더십이 아닌 another 리더십의 가능성을 이미 얘기해 주셨고, 단 문제는 여성 교수님들이 또한 어려운 조건 하에서 할 일을 다 하시다 보니 오버로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또 쓰러지실 수가 있습니다. 고대학부 출신 교수님이냐 아니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인데요. 전체 교수 중에 비본교, 즉 학부를 고대에서 졸업한 사람 교수님들의 숫자들을 한번 쭉 보니까 오른쪽 자료는 2009년, 약 10년 전 자료인데요. 고려대학교가 약 61%가 본교, 비본교 39%, 연세대학교가 역시 조금 이렇군요. 예,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예, 홍기성 교수님 계십니다만 10년 전의 자료가 이랬습니다. 어떻게 좀 변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고려대학교 경우에는 미미하지만 조금 더 비본교 교수님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숫자는 의과대학을 제외하면은 또 조금 숫자의 차이가 좀 많이 생겨서 실제로 의과대학을 제외한 비본교 혹은 본교 학부 졸업 출신으로 숫자는 거의 동일한 숫자입니다. 51대 49 정도니까요.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도 최근에 아주 현저하게 좀 모양이 바뀌어졌습니다. 80대 20% 정도의 비율입니다. 자, 그런데 보직 교수의 경우 어떤 교수님들은 나는 정말 연구와 교육에만 매진하고 보직 행정일에 관심 없습니다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이건 전체의 평균 이야기인데요. 또 어떤 교수님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왜 나한테 기회가 안 주어지지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지 모릅니다. 어쨌건 보직 교수의 경우에는 비본교 본교의 비율이 약 62% 대 36%, 63대 36이 되겠군요. 예. 교무위원의 경우에도 고대 출신 교수님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대 학부 졸업하신 교수님들이 웬만한 일은 다 나한테 맡겨.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주인의식, 그렇지만 주인의식은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가져야 되겠죠. 지나친 주인의식은 또한 과유불급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점은 책임감입니다. 네, 나한테 다 맡겨. 내가 알아서 할게. 단점은 오버룰링 할 수 있는 또한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
똑같은 현상의 콘스인 것 같습니다. 고대 학부 졸업 교수의 비율은 단과대학마다 다 사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 역사와 전통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자료 쭉 보시면 타대학 출신, 타대학 학부 출신 교수님들의 비율이 높은 학과는 위에서부터 쭉 보시는 순서대로고요. 국제학원은 뭐 외국인 교수님들이 쭉 많으시니까 그다음에 약학대학, 융합과 융합 KU키스트 융합대학원, 보건과학대학, 정보보호대학원, 그다음에 미디어학부, 경영학과의 순서고요. 뭐 아래쪽에 의과대학부터 간호대, 문과대 순으로 순으로 고대 출신 교수님들이 더 많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학부 출신이 아닌 교수님들끼리 똑같이 이상적인 모양의 가족을 이루고 또 공동체의 서로 다른 전체의 화합을 위해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매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성별, 학부 졸업 대학별로 캠퍼스별 단순한 수치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 비율은 대략 이렇습니다.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보면 전체 교수 비율로 남성, 여성, 그 다음에 본교 출신, 비본교 학부 출신의 분포가 대략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서울, 그 다음에 세종 수치가 그 밑에 있고요. 오른쪽에는 의대입니다. 즉 의대의 경우에 남성이시면서 본교 출신 교수님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뭐 남성 여성 남성들의 경우에 서울 세종 똑같이 본교 비본교 출신 교수님들의 숫자는 비슷하고 뭐 여성 교수님들의 숫자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의 경우 조금 차이가 나는군요. 자, 변화하는 얼굴들에 대한 모습도 역시 중요한 대목일 겁니다. 교수님들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한 해가 지나면 또 나이 먹습니다. 네, 나이 먹습니다. 지금 여의도의 정당들은 세대교체를 한다 그러지만 교수님들 사회는 세대교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계신데 계속 충원이 되고 하는데 뭐 정년 퇴임하신 교수님들과 들어오신 교수님들과의 그 비율로 이제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건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려대학교 교수님들,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30대 초반의 교수님들부터 60세가 넘는 교수님들까지 같이 분포되어 있음으로써 어떻게 서로 다른 세대들이 또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받으면서 전체로서의 하나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이 또 하나의 관찰해야 될 테마라고 생각됩니다. 국제화를 이야기합니다. 가족에 비유하자면 다문화 가족인데요. 다문화 가족의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가운데 있는 데이터는 한 몇 년 전 데이터이긴 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 특히 빅데이터에 응답하는 소위 SNS, 사이버 공간에서 응답하는 특성상 젊은이들의 반응은 고려대 굉장히 글로벌한 대학인 것 같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일반인들의 고려대학교 이미지 평가는 글로벌 지수가 그리 높진 않습니다. 실제를 들여다보면 글로벌 캠퍼스 외국 학생 많고 단 교수 측면에서는 전체 교수들의 약 6.6%만이 외국인 교수들이십니다. 물론 홍콩, 싱가포르 같은 대학의 외국 교수님의 비율, 또 미국, 원래 다문화 사회였던 미국, 유럽과 우리가 단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어쨌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글로벌 혹은 다문화 가족, 외국인과 한국인이라는 다양한 요소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전체로서의 캠퍼스의 꿈 여전히 좀 허상인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해야 될까요? 자, 핵심 가치가 뭘까요? 자,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우리 교수님들과 대화한 결과 뭐 이런 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대 가족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우리 사랑합니다. 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큰데 가끔 애정과 관심이 도가 지나쳐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총장실로 전화가 하루 종일 와서 그 관심과 애정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도 합니다. 그 정도의 사랑과 애정입니다. 전체 교수님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여성 교수님들의 만족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고려대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시스템 속에 게재되어 있는 어떤 다양성 측면의 부족함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인들도 고려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 애정과 관심에 대한 측면에서는 많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자, 웬만하면 같이 하자, 참여하자,
헌신, 참여. 이것이 바로 또 고려대학교 가족문화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고려대 큰언니들이 찾아오셔서 목요일 후원해 주시기도 하고 3대가 고려대학교의 선후배인 한 가족들은 5월 5일 개교기념일 고대 가족의 날 상도 받습니다. 자, 어쨌건 우린 함께하고 같이하고 헌신한다.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 선배님들이 도와주시는 기부금들이 학교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쳐주고 있습니다. 공정성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고려대학교 다양성에 대한 이미지 중에 형평성에 가장 많은 점수를 주고 계십니다. 이게 형평성이죠. 네. 즉 굉장히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또한 굉장히 공정하게 학교가 운영되는 것 같다. 이 안에 있는 질서들이 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려대학교 가족을 밖에서 평가해주고 있는 시선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올바르게 한다 라는 아까 연세대학교 교수님 가셨으니까 예, 정의의 문제입니다. 즉 올바르게 하는 아이디어. 자, 여기서 이제 좀 모순이 될 수 있고 충돌할 수 있는 가치들은 가족의 따뜻함, 정말 포근함, 따뜻함, 안전함, 이 문제를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가치인 정의의 문제로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늘 논쟁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본부 일을 했던 어떤 시점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 지금 다시 되풀이할 시간도 없고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인데요. 사고가 많았어요. 멀티플하게 한꺼번에 막 터졌어요. 주로 성 문제의 사고들이 교수님, 학생 막 복수로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역시 그 문제 해결의 비법은 당시에도 학교에서 단호하게 그렇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만 가족의 따뜻함은 존재하지만 그거보다 더 상위 가치인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는 생각은 이 생각은 상위 가치로서의 그 위치를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이 그래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고대 가족. 결국은 이제 신화인 고대 가족이라는 단편적인 생각에서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텐데 그 방향은 소통과 협력을 하는 플랫폼이 되겠죠. 이미 다양성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교수위에서 다양한 그룹의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권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성평등센터 교수님들끼리 또한 학생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공부할 수 있을까를 공부하는 학습공동체 기타 등등의 소통의 장들이 아마 이 다양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 걷는 공동체를 위한 조건이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많은 얘기들이 가능하겠지만 저의 방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공선사후라는 생각이죠. 인촌 선생님이 고려대학교의 설립자신 인촌 선생님이 오래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즉 아까 이야기한 가족의 따뜻함과 동시에 동반돼야 될 올바름의 문제 바로 이 문제이죠. 그래서 단과대학, 학부, 다양한 세대 간 남성 교수님, 여성 교수님, 외국인 교수님 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넘어선 소위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공선사회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건 것 같습니다. 다양성의 온도 조절기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즉 고려대학교 안에 얼마나 다양한 집단들이 다양한 그룹의 교수님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인가를 측정하는 게 온도계의 역할이라면 이제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부족한 부분은 좀 채워줘서 다양성의 기반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그 다양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관찰과 시행착오를 거쳐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사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자료에서 대략 보셨습니다만 남성 여성 교수님들의 숫자에서 어떤 조절이 필요할 것 같고 또한 어느 정도까지는 외국 교수님 얼마나 필요한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액션의 플랜이 필요한데 아마 일종의 어퍼머티브 액션이 돼야 되겠죠. 이런 정책적 반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유연한 협업의 문제일 겁니다. 다양성 온도 조절기인데요.
미래대학의 공동체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더 이상 다양성의 온도 측정기가 아니고 온도 이렇게 재보고 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 온도를 조절해 주는 기능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유학 시절에 같이 공부했던 어떤 한 친구가 빌 레딩스라 그러는 저랑 동갑내기인 영국 친구가 있었는데 저랑 비슷한 공부를 했지만 뭐 비판 문화 연구라는 큰 맥락에서 저는 주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때 이 친구는 대학의 이야기를 하도 해서 제가 그때 들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는데 아직도 많이 가끔씩 생각을 하는데요. 대학의 목적은 어떤 특정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전수하는 것 못지않게 대학의 문화를 만들고 대학의 문화를 전수해 주는 거다. 그것이 바로 구성원들이 받아서 공부할 내용들이다. 유연한 협업이란 무엇일까요? 마이클 조던 아시다시피 뭐 발군의 NBA 농구 스타였죠.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를 잠깐 빌리면 재능은 게임의 승자를 만들지만 협력과 지성은 챔피언을 만듭니다. 즉 매일매일 한 게임 한 게임 이기는 것이 결국 챔피언이 되게 만들겠지만 궁극적으로 협력과 지성 없이는 챔피언이 안 되더라라는 게 챔피언 많이 해본 마이클 조던의 얘기입니다. 즉 대학은 다양한 구성원의 유연한 협업으로 뭐 학문적인 성취 못지않게 최고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선결과제로 일단 다양성의 요건이 만들어지고 기반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그것을 중심으로 쌓아가면서 스케일러블한 콜라보레이션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대학 미래 공동체의 꿈과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